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오늘은 11월하고도 7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얼마 전까지 우순이 경칩이니 했는데 벌써 입동입니다. 옛부터 입동에는 배추, 무를 뽑아 김장을 하고 동물들은 겨울잠 준비를 하느라 땅에 굴을 파는 시기지요. 지감독은 그래도 여지없이 숙제를 하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찌를 들고 나왔습니다. 생긴 게 좀 다르지요? 모양이 길쭉하고 날렵한 유선형 찌와 오뚜기형, 즉 물방울 형태의 찌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른 찌가 입질 형태와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 숙제와 실험을 위해서 저희 카페 회원 중에 찌를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분이 기꺼이 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허당파 최상범 씨, 감사드립니다. 물론 판매를 하기 위해 만드시는 분은 아니고 그저 낚시가 좋아 취미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건은 같습니다. 오늘은 천명극 레드 28대를 쓰겠습니다. 여기 지곡이 요즘에 잉어와 향어, 대물이 간혹 출몰합니다. 붕어 전용 때인 천명극 프리미엄 블랙이 고탄성 때라 다소 벅차서 레드로 들어갑니다. 자, 왼쪽 대 초록색 낙해미에는 길쭉한 유선형 찌, 오른쪽 빨간 낙해미에는 오뚜기형, 즉 물방울 모양 찌입니다. 아, 채비는 빙고, 수수용입니다. 시작합니다. 동줄기에는 분량 뽑기가 어렵습니다. 입동에 어제 오프닝을 하고 바람도 터지고 수온이 무려 2도가 올라갔습니다. 2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역시 수온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붕어가 안 나왔습니다. 분량이 안 나와서 오늘 다시 녹화를 하는데 또 오늘은 또 갑자기 추워졌네요. 변화무쌍합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화면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눈이 내립니다. 눈이 진눈깨비가 내립니다. 아 참 변화무쌍합니다. 유선형 찌대 오뚜기 모양 물방울 모양 찌 부력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진학새 카페 회원 최상범 씨가 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부력은 거의 똑같고요. 모양만 재질도 똑같고 모양만 슬림한 유선형 찌와 그 다음에 둥글형 오뚜기형 찌를 모양만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조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론 여러분 여름철에 활성도가 좋을 때나 하절기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와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프닝. 오야, 유선형찌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유선형찌에서 아, 오, 오, 이거 뭐야? 오야야야야야야, 오, 터졌습니다. 와, 이거 뭐 뭘까요? 어이가 없네. 와, 어마어마한 게 왔습니다. 와, 바늘이 쭉 펴졌네. 아, 잉어 같습니다. 바늘이 이렇게 쭉 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여하튼 입질이 왔기 때문에 몇 마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카운트 한번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자, 딸깍 하나 하겠습니다. 얼굴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분량 좀 뽑아야 됩니다. 분명히 찌가 들어가는 거 보셨죠? 야이,
아이고, 카메라를, 야, 낙서야. 아우, 이 새끼가. 야, 임마. 이거를, 아우, 너 이거. 아.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저 경북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낙튜버, 어, 동네 낚시꾼 충자. 그분이 하얀 진돗개, 맹이라는 하얀 진돗개를 가끔 데리고 출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저도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라는 댓글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경북권에 맹이가 있다면 중북권에는 낙새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진돗개인데 네 눈박이 진돗개입니다. 자, 오늘은 동절기에 유선영지 대 물방울령 오뚜기 영지, 일본 말로는 헤라 형태 대 다르마 형태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굳이 일본 말을 쓰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찌는 원래 우리 일제강점기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때서부터 현재의 찌를 써왔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다르마 혹은 헤라라고 해야 어떤 형태인지 아실 겁니다. 아, 이 말씀드리는 순간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네요. 참 멋진 광경입니다. 이런 날 이렇게 막 나와주고 분량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송에 다 쓸 수 있고. 아름답습니다. 야, 참 단풍이 든 산에, 지공낚시터 앞산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데 그 사이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런 날 낚시하는 것도 운치 있네요. 붕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야, 이게 그래야 이 방송에 낼 수 있는데. 뭐 먹냐, 너는? 이게 뭐야? 아, 너, 아이고. 오, 역시, 야, 여러분, 보셨죠? 유선영지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어, 웬일입니까? 분량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분량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오늘. 오. 오뚜기, 물방울 모양에서도 이 반응이 왔습니다. 자, 유선형이냐, 물방울 모양이냐. 갸름한 거냐, 오뚜기형이냐. 달려있는, 어우, 야. 유선형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채비도 똑같고, 부력도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만 다릅니다. 치맞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치가 내려가는 모습만 봐도 치맞춤이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저수온기 때, 동절기 때는 조과 차이라기보다도 과연 찌의 표현이 되느냐, 찌의 전달이 되느냐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뭐 반의 반마디, 아, 조금 아주 살짝 입질이 오긴 오는데 정말 미약합니다. 싹스리텐2가 한쪽 바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싹스리텐2는 또 오븐 그루텐이 있어서 바늘에 그루텐이 살짝 끝까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올라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눈은 내리고 이럴 때 멋진 입질 한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눈 내리는 화면이 참 멋집니다. 자, 이렇게 멋진 날, 이 눈이 내리는 멋진 날, 멋진 입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오, 이 좋습니다. 이 눈 내린 날, 멋지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이야, 아, 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또 대물 같습니다. 아이고, 이야, 이거, 이야, 아우, 이게 뭡니까? 아유, 야, 이것도 대물 같습니다. 이 대물 같습니다. 아까도 유선영 지에서도 대물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대물입니다. 야, 너는 뭐냐, 정체가? 야, 이 멋진 날. 야, 그래도 얼굴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얘야, 얘야. 멋진 날. 아이고. 뭐냐, 너는? 뭐냐? 아, 뭐냐? 아, 아. 야, 향어입니다, 향어. 역시, 꼬물꼬물 쪽입니다.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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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쪽으로 하지 마라. 그쪽으로 하지 마라. 이건 넌 또 뭐냐? 넌 또 뭐야? 와. 와, 또 쌍은총할 뻔 했습니다. 오늘은. 야, 이거 눈 오는 날. 와. 아우. 아유. 오우. 아유, 야. 오우, 야. 와, 와, 아우, 아우, 아, 아우, 힘들어. 야, 너는 힘 안 빠졌냐? 이리 와. 아우, 둘째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어우, 아. 아, 오, 여러분. 아우, 어마어마한 놈이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아, 유선형 지에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아우, 아, 와, 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놈이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와, 엄청난 놈이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놈이 나왔습니다. 아, 가라. 아, 아휴. 오뚜기 형 지혜 나왔습니다. 아, 야, 이 멋진 눈 오는 날. 아, 유선형 지에 한번 오고요. 와, 물방울 형 오뚜기 형 지에 한번 왔습니다. 아유, 아,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부모들은 다 깊은 데로 가고 저런 아이들이 혹시 나오지 않나 걱정입니다. 와, 벌써 대물이 두 번 입질이 왔네요. 어우, 또 물 한 개가 촥 올라갑니다. 어, 그래도 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촥 물 한 개가 스쳐 지나가고 눈이 막 내리고 멋지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까? 자, 이런 게 낚시 아니겠습니까? 또 들, 오! 야, 여러분. 또 확, 야, 여러분들 보셨죠? 아이고, 물 한 개 설명하다가.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여러분들, 이건 뭐, 복불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먹고 가는 건데, 어느 게 더 뭐 예민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수는 없은 것 같아요. 두 번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 다 내려갔기 때문에. 여튼. 이거 왜야? 왜? 이거 뭐야? 입질이 온 건가요? 여러분, 입질이 온 건가? 입질이 왔었습니까? 카메라 조종하다가 입질이 온 건가요? 못 봤습니다. 입질이 온 것도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오뚜기형, 물방울 형태의 즉 다르마 형태의 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유선형, 펜슬형 지 좀 길다란 형태의 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또, 야, 또 오늘은 다 붕어입니다. 자, 오뚜기 형태에서 나왔습니다. 붕어가 나왔습니다. 오뚜기 형태에서. 자, 가라. 이거는 찌 표현을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입질, 들어가는 입질이어서 올라오는 입질을 한번 보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세 번 다 내려가는 입질이었습니다. 가져가는 입질이었죠. 자, 2대1로 오뚜기 형이 여하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입질 표현은 왼쪽 유선형 지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마리수는 오른쪽 오뚜기 형태 물방울형에서 나타났습니다. 내려가는 입질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과정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 움직임이라든지 오늘은 다 내려가는 입질입니다, 여러분. 붕어입니다, 붕어. 아이고, 이거. 네, 지나가다 걸렸습니다. 몸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붕어인데요. 참, 이런 게 가끔 나타납니다. 또 뭐,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보셔야 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류는 수컷이 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끔 이런 향붕어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지금 향어 모습을 더 띄고 나타났죠. 그죠? 완벽하게 향붕어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끔 이런 녀석들도 나타납니다. 향어에 가까운. 자, 이런 향붕어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유선형의 삶. 딸깍. 오늘은 전부 다 들어가는 입질입니다. 아. 또 다 들어가는 입질이네요. 오늘은 어째, 아, 여러분. 다 들어가는 입질입니다. 이건 붕어입니다, 붕어. 오늘은 올리는 입질이 아니라 다 들어가는 입질입니다. 다 들어가는 입질. 또 꼬리. 꼬리 몸통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안 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지나가다가 다. 여러분들 낚시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빤다라고 하죠. 빠는 입질만 나온다. 어느 날 낚시를 하다 보면 저는 수중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붕어가 빠는 게 아니라 붕어가 밥을 먹고 그냥 유유히 지나가거나 고개를 돌려서 확 먹이 경쟁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확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찌는 내려가고. 아, 이게 빠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져가는 입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입질, 내려가는 입질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살짝 올리기도 하는데 내려가는 입질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마치 오늘은 내림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낚시가 내려갑니다. 물속에서 먹고 간다는 얘기죠. 물속에서 먹고 고개를 돌려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 찌 표현은 꼬물꼬물 확실히 있습니다. 붕어입니다. 자, 붕어입니다. 아, 붕어입니다. 찌 표현은 확실했습니다. 한 두어 번 올라오다가 촉. 아, 301을 먹었네요. 301. 붕어 나왔습니다. 뭐 대충 분량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눈 오는 모습, 눈이 오면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면서 눈이 오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아, 마리수가 적더라도 꼭 방송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3대2로 유선형 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절기에 유선형 대 오뚜기 영치, 헤라치 대 다루마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찌 표현을 보니까 동절기에는 찌 표현이 확실히 유선형이 낫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가 아니라 나은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는 유선형이 낫다. 그래도 동절기에도 오뚜기형 찌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 크게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오뚜기형 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절기에도 오뚜기형을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오늘같이 내려가는 입질이 많은 날은 그냥 뭐 사정없이 내려갑니다. 가져갑니다. 늘 이렇게 내려가는 입질이 많은 날은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갑자기 수온이 올라오거나 수온이 내려가서 여기에 적응 못하고 깊은 데 갔던 아이들이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곡지는 저 밑에가 제방 쪽이 11m, 12m까지 깊다고 합니다. 그 11m, 12m 바닥까지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 안에 있는 불의 공기를 빼야 되겠죠. 그죠? 빼서 아마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려면 지금 여기에는 3m 정도 되는데 3m까지 올라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공기를 뺐는데 아가미 호흡을 통해서
불의 공기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만이 좀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불의 공기를 넣는데 여기까지 도달해서 먹기는 먹고 먹었는데 더 이상 불의 공기를 넣어서 떠오를 힘이 없다. 그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은 깊은 곳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간신히 불의 공기를 넣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고 먹고 올라오는 부상하는 것보다 그 상태에서 먹고 가고 먹고 고개를 돌려서 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보다 더 붕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차피 불에 의해서 붕어는 뜨고 가라앉기 때문에 불에 있는 공기가 빵빵하면 가라앉기가 어려울 겁니다. 빼야 되겠죠. 그죠? 불에 있는 공기를 빼서 수심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아가미 호흡으로 공기를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리고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수심 12m, 11m에서 3m까지 올라온 아이들은 더 이상 불의 공기를 넣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먹고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래서 저 밑에 수심 깊은 데서 올라온 아이들이다. 감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 맞지 않을 겁니다. 아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낚시는 그냥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했으니까 오디오를 다 죽여서 무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찌 모양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불욕치도 거의 비슷하고 재질도 똑같고 채비도 똑같고 모든 게 다 거의 비슷한데 모양만 다릅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고수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또 들어가. 이거 오늘 다 그냥 오늘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 깊은 데서 온 아이들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붕어죠? 붕어인데 다 들어갑니다. 자, 잠시. 여하튼 수온이 많이 올라갔든 수온이 내려갔든 깊은 곳으로 여기는 11m, 12m권이 있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은신했다가 올라온 아이들이 불의 공기를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야, 아주 깨끗한 붕어가, 향붕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낙쇠! 깨끗한 향붕어, 낙쇠! 낙쇠, 그러니까.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려가는 입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올라오는 입질이 있을 때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유선형지에서 마리수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표현도 많이 됐고요. 전부 다 내려가는 입질이 나서 의미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그러네요? 그거는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 밑에 깊은 곳에 있다가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간신히 여기까지 올라온 아이들이 자, 오야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오! 터졌습니다. 아, 이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멋지게 올렸습니다. 그죠? 자, 5대2로 유선형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또 유선형치에 입질이 왔습니다.
다루마에서 입질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느끼는 걸까요? 다루마는 올라오다 만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근처에는 와 있는데 오뚜기형, 물방울형에도 입질은 오는데 좀 둔하다, 좀 무디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현재 마리수로는 5-2로 유선형지가 예상대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찌 표현도 유선형지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눈이 내리더니 화창해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변화무쌍한 날입니다. 안채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입질이 저렇습니다. 지금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역시 유선형지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표현이. 다루마에서도. 기다렸어야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렸어야 됩니까? 여러분 보셨죠? 물방울 모양 찌, 둥근 원형의 찌가 올라오다가 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거 보십시오. 올라오다 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달려있나요? 채볼까요? 아니거든요. 이번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동절기에는 유선형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예쁜 붕어가 올라왔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자, 6-2로 유선형치가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든 올라가든 동절기에는 유선형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운용하기에 어떻게 찌 맞춤을 하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런 입질 표현도 나타납니다. 또 역시 유선형지입니다. 딸깍. 자, 붕어입니다. 붕어. 여기 붕어들 심 좋습니다. 아이고야. 여러 가지 형태의 입질, 여러 가지 형태의 찌 표현이 나타납니다. 오우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올라오다가 촥 내려가는 입질이었습니다. 오뚜기 형지였고요. 7-3입니다. 역시 그래도 여하튼 마지막에 우리 오뚜기 형지가 한 마리가 나와줬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동절기에는 아마 유선형 지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즐겨 쓰는 지가 리볼버 60지이기 때문에 거의 오뚜기형 지에 가까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조금 다른 형태인데, 여하튼 제가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할 것 같으면 유선형 지를 써서 동절기에는 낚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유의미한 실험이었습니다. 유난히 내려가는 입질이 많았었는데, 여하튼 내려가든 올라가든 동절기에는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한 서너 시간 동안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나요? 해보니까 결국에는 유선형치가 훨씬 더 찌 표현이 빠르고 정확하고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많이 올라오는 날 다시 한번 유선형과 물방울 형태의 찌를 실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낙세.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량 나왔다.